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인간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조국에 누를 끼치지 않는 여선되게 하소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 머리가 허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저는 축구도 했고요. 테니스도 하고 지금은 골프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신체는 건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하얀 머리 청년, 백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1948년 전북 고창군 왕림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태어났죠. 5남 2녀의 3남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근면하고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다녔지만은 중학교는 전북에서,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그리고 대학원은 서울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하나의 특징은 초등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어떤 학교도 같은 학교가 아니라 각기 다른 학교에서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78년도에 전북대 전임으로 부임을 해서 36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2014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북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우선 학교 생활에서 제가 보람 있었던 일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국립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보람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전북대학교에 있으면서 79년도부터 타임반을 창설해서 우리 우선 학생들을 길러서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8년도에 전북대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제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내 좋아하는 고향에 왔으니까 내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보편적인 일입니다만은 지방대학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타임반은 전북대 내에서 가장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서클이 됐죠. 타임반을 들어온 학생들은 타임반 과정을 마치고 바로 좋은 직장을 잡고 사회 진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학내에 있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일은 2년 동안 제가 학교 신문 방송사 주관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국 교수 주관 협의회 회장을 했었어요. 2년 동안 하면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회장으로서 전북대학교 위상을 높였다고 하는 거 이 점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제가 1987년 2월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를 만들었죠. 창설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저희들은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과 협력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고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수로 저는 네 차례나 독일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발전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했던 일은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이 호남 고속전철 개통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경북 고속전철 개통은 알면서 호남선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에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나가지고 청와대, 그 다음에 교통부 이런 데에다가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도 호남도 고속전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교통부로부터 호남 고속전철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발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 다행스럽게도 이제 호남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관철했고 보람을 느꼈던 것은 3호사단이 이전을 해야 전주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3호사단 임실로 이전하는 그런 성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나 부끄럽고 아쉬웠던 것은 준비 없이 강단에 서서 강의를 했던 사실을 또 초청받아가지고 강의 나갔다가 정말 준비 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은 잊고 싶을 정도로 제가 몹시 후회하고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기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전주 완주 통합을 주장을 했지만 아직도 전주 완주가 통합되지 못하고 현 상태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로 남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오면 좋은 지역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제가 볼 때 많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그런 곳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결국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조건이 뭡니까? 거기에 과연 내 자식을 맡기고 보낼 수 있는 무슨 학교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고 해서 다 평준화라고 해서 똑같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우수한 학생들도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그래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질 때만 그 지역이 우수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그 사회를,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도 물론 전인교육 또 평준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갈 수 있는 우선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커요. 중앙정부와 맞서가지고 손해를 보지 이익을 볼 것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부와 관계도 좋은 쪽으로 잘 유지를 하면서 많은 걸 가져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저는 교육 책임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지방자치를 할 때에는 무보수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선거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다음 당선돼야 됩니다. 당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전시성, 그러다가 보니까 낭비가 많죠. 그런 행정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참 이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낭비는 많은데 실적은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는요, 정말 열악해요. 가장 열악하면 전국적으로 정말 자율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시행정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희망은 없어요. 끊다고 한다면 이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고리를 끊는 건 뭐냐? 그거는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낙후된 열악한 지역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느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느냐, 뭔가 새롭게 변혁을 해야만 이 현상을 탈피할 수가 있고 이 현상을 탈피해야만 우리가 가난해서 정말 재정 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까, 도약이 필요하지요.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데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질이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은 교사나 학생이나 오래 머무는 학교가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미국의 능률을,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나 직장은 어느 곳이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소속된 직장인이나 회사원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이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 학교에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교사나 학생이나 올해 학교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이 중요하냐. 교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교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있는데 대학 교수들은 자기 연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더라도 밤에도 학교에 머물고 싶은 것은 바로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교 사정을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역회사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둔 그런 교무실의 환경,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취미대로 좀 가꿀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자기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학교 교수들처럼 독방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초중등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자기 취미도 살려야 될 거예요. 또 건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도 살려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초 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화단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시설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되게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의 경우에 대변이 말할 때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보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학교의 화장실보다는 자기 집의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의 화장실 시설을 적어도 가정집의 화장실만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참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 이거를 확보해 주면 자연스럽게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려고 할 것이고, 또 오래 머물다가 보면 그 학교는 자연스럽게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교육의 질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걱정이 참 많아요. 참 어렵게 열심히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은 오죽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치진 않는데, 그래도 직장 없이 졸업식에 참석하는 게 너무나 어색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졸업 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 나는 군대 대학에 간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경험을 하고 오겠다. 이제 이 세상에 이보다 낮은 데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갔지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다행히 잘 풀렸어요. 잘 풀린 이유는 물론 그 시대가 좋았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사회 진출할 때 국가가 발전해가지고 확장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요새 참 탁해요. 젊은이들 탁한데,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변화가 많아요. 엄청나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방향 설정을 잘. 그게 시대의 정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변화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하는 방향을 빨리 포착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독일의 사상가 헤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의 흐름, 시대의 정신과 동행하는 사람, 부흥해서 가는 사람은 영웅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은 그 역사의 신이 그냥 질질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우물쭈물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한 생애를 살려면 역사의 흐름, 다시 말하면 시대의 정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를 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동행을 할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독서해야 돼요. 책에 많은 지혜가 있어요. 독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은 참 좋은 강의들 많이 있어요. 강연들도 있고. 그러면 꾸준히 그런 강연들도 듣고, 또 중요한 거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큼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피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운명의 여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치렁치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의 여신은 늘 내 눈앞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고 참 드물게 일생에 몇 번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오지요. 오니까 그러면 운명의 여신이 내 앞을 휙 지나갈 때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날려보라 하고 천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말이죠. 그러면 낚아채야 될 걸. 낚아채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 못해 팔 잡는 연습이라도 해둬야죠. 그 얘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준비해두고 기다려야죠. 기다리게 되면 운명의 여신은 분명히 몇 차례는 자기 앞을 통과하게 돼요. 그때가 기회거든요.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절망을 가지면 안 되고 기회는 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꾸준히 준비하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전라북도에 태어났냐. 이왕이면 좀 잘 사는 지역에서 또 국가적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데 태어나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비관적 생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난하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난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지역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행복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맘먹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왜 안 좋을까? 이게 탓만 하는 것보다는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제일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즐겁게 잘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있죠.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소설가, 소설이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을 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가미해가지고 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게 신화 소설 이런 건데 제가 주제넘게 작가가 되겠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여기 보세요. 소설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꿈이 문도가 되는 거죠. 글을 쓰는 문도가 되고 싶다. 물론 덜컥 책 쓰면 책 내고 출판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요새는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 내가 썼던 글들을 지인들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평가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은 시 아닌 시를 제가 낭독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올,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딱 눈을 뜨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뭐 낙서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목은 그것도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70까지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인간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조국에 누를 끼치지 않는 여성되게 하소서. 그것도 아니라면 지역에서 배척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도 아니라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형제들이 외면하는 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식이 홀대하는 삶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내로부터 우리의 동행이 편안했다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더 추하기 전에 저를 거두어 주소서.